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명리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죠. 근데 실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명리 상담을 하거나 또 받을 때, 꽤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혹시 종교 있으세요? 있으세요? 라든가, 또는, 명리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겠어요.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인생이 안 좋으니까 마음을 닦아라. 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뭐,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해서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뭐, 재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종교를 믿으면 좋겠다, 또는 명리를 배우시면 참 좋겠다, 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 되게 웃기죠? 네. 네, 이렇게. 네. 오, 손 너무 커요. 네. 저희 친형님이 아주 아기 때, 뭐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때이지 않을까요? 이제 만들었던 조각상입니다. 네. 이거 떨어뜨리면 저 아마 죽을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네. 네. 허접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형이 이제 결혼해서 본인의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항상 본인의 방에 가장 성스러운 자리에다가 이 석상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기도할 때, 주로 특히 어릴 때에는 저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저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저희 형님하고는 달리 성당도 대단히 오래 다녔고요. 그래서 제 타투 중에 성모 마리아 타투도 있어요. 교회도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 신학과도 도강을 참 많이 했죠. 도강, 네, 도둑강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절에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종교들을 볼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아무개님, 저 제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아버님,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싶으신 겁니까? 저는 지금 너무 위태롭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대체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에게 어떠한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우연치 않게 제가 한 기술을 어제 종강하는 바람에 오전에 수업이 없었어요. 수업이 없어서 정말, 와, 정말 대단히 오랜만에 부엌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게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좀 나눴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 말씀을 막 하시면서, 근데 그분은 참 종교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기도의 방법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돈잘 벌게 해주고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타깝더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정말 기도인가? 자,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게 명리하고도 상관이 있다고요. 저희가 선생님들 명리 배우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내담자분들이 저안 그래도 명리 배운 지 오래됐어요. 이제 그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리랑 이 명리랑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명리는요, 사실은 이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찾아가는 명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도죠. 기도랑 다를 게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라는 거는요, 괴로움을 통해서, 통해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통해서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진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에이, 아니에요 하는 겸손이 아니고요. 괴로움을 통해 스스로 발견한 자는요, 행복이 왔을 때 한편으로는 이 행복마저도 미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유독 나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거기에서 발로되는 겸손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가 만약에 이것이라면요, 물론,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마다 가치관은 다르시겠지만, 명리학도 곧 기도입니다. 교회도 기도고요, 절도 기도고요, 성당도 기도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하는가, 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명리학 배우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요, 실제로 그냥 하, 평, 충, 파, 해 이런 거 배우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물론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은 그 사람에게 응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응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명리학을 공부하지만 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문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